16년 전 이재만 청주시의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본격적으로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. 청주지검은 오늘 범행의 배후가 있다며 고소장을 제출한 이 의원의 미망인 등 유족을 불러 고소인 조사를 벌였습니다. 검찰은 배후로 지목한 인물들과 숨진 이 의원 사이에서 빚어진 갈등 등을 집중적으로 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한편 검찰은 고소인 조사가 끝나면 공소시효 적용 등도 판단할 계획입니다.